도시가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심지 역할을 한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하죠.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원도심은 바로 옛 제주성이 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건축학 전공의 김태일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원도심으로 떠나는 건축기행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 원도심의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가치와 그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왜 우리가 원도심을 이야기하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이런 단기 건축 기행 코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표정이 없는 차들만이 거리를 오고 갑니다. 한때 이 일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만남의 장소이자 소통의 창구, 생활의 항복판이었는데요. 과거 관덕장 앞 광장은 무술을 연마하는 공간이자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위해 오일장이 서는 생활의 공간이었고 특히 이재수 난과 제주 4.3 사건 등 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덕정과 연관시켜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관덕정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공간을 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의 공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 원도심에 살아있는 심장과 같은 공간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1914년 지적도에 나타난 제주성의 흔적과 길입니다. 빨간 원이 제주읍성인데요. 성 안에는 황토빛으로 사각형으로 넓게 표시된 이곳이 바로 관덕정 광장입니다. 관덕정 광장을 관통하는 또렷한 길은 바로 동문과 서문으로 이어지는 직선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중요한 공간을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중심에 있던 일본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건물들을 외국댁에 개축을 하거나 관덕정 같은 경우에는요. 또 위치를 약간 틀어서 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도 실은 자동차의 공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 중심의 공간. 근데 이게 이제 신작로라는 이름, 즉 신작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라는 자동차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장이라는 기능이 없어지고 지금과 같이 자동차만 이렇게 휑하게 다니는 좀 슬픈 공간으로 바뀐 거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의 계략은 통했고 관덕정 광장의 제 역할을 빠르게 이뤄갔습니다. 도로 신설은 원도심 파괴를 앞당겼고 원도심의 파괴는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는데요. 불과 100년의 시간이 과거 500년을 넘게 공동체를 유지해온 공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제주의 정신, 제주의 삶의 역사 고스란히 남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본 강점기에 의해서 일본인들에서 훼손된 것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탑라인들, 제주 사람들의 정신을 그대로 아픈 상처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성에서 동문과 서문은 관덕정 광장만큼이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동문이 있었던 자리로 축축되는 곳입니다. 요 길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문이 있고 그 동문 밖을 그러니까 동문 이제 성 밖으로 나온 거죠. 성문 밖을 나와서 이제 옛길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이 있고 요 옹성 문을 보호해주는 문 옹성이 있는 부분에 꺾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의 일부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옹성이 있던 부분이고요. 그 옹성을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문은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던 화부포구, 조천포구 등과 연결된 곳으로 제주성이 왜 제주의 중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에 형성된 주거지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지역 출신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해서 일명 해남촌이라고 불리는데요. 겨우 한 명이 다닐 정도로 좁은 길을 중심으로 여러 채의 집들이 집단적인 형태로 주거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60년대 이러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남도 쪽에는 이제 기근이 들고 이러면서 제주 쪽에 많은 분들이 이주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건입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는 곳이 바로 일명 해남 출신이 많다고 해서 해남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주 읍성은 석성입니다. 돌로 쌓았는데요. 1842년에 쓰인 탐나지초본에선 제주 읍성의 둘레가 5489자이고 높이는 11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가 약 1600m, 높이는 한 3m 정도의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성 밖에 있는 것이고 요 읍성, 축성을 안쪽으로는 성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요 성곽을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여기에 이제 신사와 기상청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읍성을 내다보게, 그리고 읍성 안에 있는 우리 도민들은 높은 곳에 있는 일본의 신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의 굴욕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탐나인들의 오랜 이 역사와 문화의 어떤 그 축적의 어떤 가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빨리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이 이 원도심의 가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과거 제주는 변방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을 제주로 이끄는 힘은 제주의 원시성을 잃지 않은 자연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원도심의 부활, 도시재생의 방향은 미처 돌아보지 않은 옛길과 고립적으로 남아있는 건축물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그 낡음이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입니다.